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은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바람인데요. 하지만 학동기의 아동이 연간 4cm 이하의 성장 속도를 보이거나 키의 백분위가 변하는 경우 성장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소아 성장 장애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성조숙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딸아이를 둔 A씨. 최근 처음으로 딸아이의 공개 수업을 참관하게 됐는데요. 평소 아이가 또래들에 비해 작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공개 수업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 딸아이를 보고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딸아이와 병원을 찾은 A씨는 병원에서 소아 성장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성장 장애는 일반적으로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신장의 기준인 같은 연령, 성별의 평균보다 300분위수 미만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키가 저신장이 아니더라도 키의 백분위수가 변하거나 성장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와 사춘기 이전의 아동이 연간 4cm 이하의 성장 속도를 보이는 경우 성장 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2세까지 빨리 성장하는 제1 급증기가 지나면 정상 소아는 사춘기가 될 때까지 연간 4에서 6cm 정도 자라게 되는데요. 사춘기가 되면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연간 8에서 10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남아는 여아보다 사춘기가 2년 정도 늦게 시작되고 성장 속도도 빨라 최종 성인 신장은 여아보다 13cm 정도 더 커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종 성장은 성별 간, 개인 간의 차이가 커서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특성과 아이의 영양 상태, 그리고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이 정상인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환경과 심리적 요인도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 장애는 성장 호르몬으로 치료하게 되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피하 주사로 일주에 5회에서 7회를 투여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밤에 자는 동안 많이 분비되므로 매일 저녁 잠들기 30분 전에 주사해야 하는데요. 매일 빠지지 않고 주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주사는 양 팔, 다리 바깥쪽, 엉덩이 등으로 중요 기관이 없고 큰 혈관과 신경을 다칠 일이 없는 곳에 놓으면 됩니다. 우선 성장 호르몬 치료는 성장판이 열려있는 동안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장 호르몬 치료는 치료 시작 연령이 늦을수록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되도록 10세 이전에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 결핍증은 5세 이전에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 최종 성인 키가 더욱 크게 되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료지만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부작용으로는 남아의 경우 여성형 유방을 비롯해 부종, 당뇨병, 척추측만증, 반점 크기의 증가, 뇌압 상승 및 두통이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 치료 중에는 외래에서 정기적으로 진찰 및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장 장애의 원인이 되는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이를 먼저 치료하고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는 주로 일주일에 6번, 잠자기 전에 집에서 주사하는 방법으로 성장판이 다칠 때까지 진행이 되고 최소 2년 이상 치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가 보험으로 적용되는 질환은 성장 호르몬 결핍증, 만성 신부전증, 터너 증후군, 프라다 윌리 증후군, 저출생 체중아, 누난 증후군 등이 있습니다. 아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작은 것보다는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다음은 아이의 최종 성인 신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공식입니다. 남아의 경우 부모 키의 평균에 6.5cm를 더하고 여아의 경우 부모 키의 평균에 6.5cm를 빼는데요. 최종 성인 신장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공식에 의한 예측 성인 신장에 여아는 플러스 마이너스 8.5cm, 남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약 95% 정도는 정확도를 보입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희망사항이겠지만 최근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 성조숙증 또한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여아에서 만 8세 이전, 남아에서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이의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키가 많이 크는 것 같지만 그만큼 빠르게 성장판이 닫히게 되므로 최종 성인 신장은 작아져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인 키보다도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아에서는 초경이 빨라지면서 어린이와 부모는 불안감을 느끼기 쉽고 일부 환자에서는 종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성조숙증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흔하지만 심각한 병적 원인을 가지는 경우는 남아가 더 흔한데요. 일반적으로 여아에서는 나쁜 원인 질환 없이 성조숙증이 발생하는 특발성이 80%로 가장 많고 난소종양이 원인인 경우가 15%, 대뇌병소가 있는 경우가 5%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 나쁜 원인 질환이 없는 특발성이 50%, 대뇌 자체에 병소가 있는 경우가 20%, 부신 피질 과형성 혹은 종양이 25%, 고환 종양이 5% 등의 분포를 보입니다. 여아에서는 가슴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의심할 수 있고 남아의 경우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을 모르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고환이 어른 엄지손가락의 한마디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 사춘기의 시작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키가 1년에 6cm 이상으로 많이 크거나 머리에서 기름 냄새가 나거나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나 형제 자매의 사춘기 시작 연령을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여아는 초경 연령을 남아는 수염이 나기 시작한 시기를 참고하여 부모나 형제의 사춘기가 빨랐던 경우 여아는 만 9세 이전, 남아는 만 10세 이전에 소아내분비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성조숙증의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의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 없는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모든 아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키가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성조숙증은 사춘기 억제 호르몬으로 알려진 성선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작용제를 4주에 한 번씩 주사하여 사춘기의 진행을 늦추게 되는데 진단 시기의 연령이나 성장판의 연령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나 치료 효과가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부모가 키가 작은 가족성 저신장은 성장 호르몬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No, 아닙니다. 가족성 저신장의 경우에 유전적인 키가 작은 편이지만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경우 유전적인 키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환자들에게서 성장평가는 중요하며 성장호르몬 치료를 통해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나 치료 효과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초경을 늦출수록 키가 더 자랄 수 있는 건가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성조숙증의 경우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는 경우 키가 더 자랄 수 있지만 정상적인 나이에 초경을 하는 경우는 초경을 지연시킨다고 해서 키가 더 자라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중요한데요. 영양은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먹어야 하며 운동은 무리한 자세 교정과 운동 요법 등은 척추나 관절 주위의 인대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장 호르몬이 밤에 자는 동안에 많이 분비되기에 초중등학생의 경우에 최소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것이 좋겠습니다. 키가 작은 경우 놔두면 나중에 크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성장상의 치료 시기를 놓치고 2차 성징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키가 잘 큰다고 생각하고 성조숙증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영유아 검진이나 학교에서 시행하는 신체 검진을 기록하여 아이의 성장 수위를 살펴보고 성장 속도가 저하되거나 갑자기 성장이 빨라지거나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 조기에 소아내분비 전문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성장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번 성장 상태를 평가받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기적인 성장 평가를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소아성장 장애의 기준이 되는 키는 자주 잴 필요는 없지만 급성장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마다 3번 정도를 측정해 평균을 냅니다. 여기에 아침에 재는 것이 저녁에 재는 것보다 크게 측정되기 때문에 늘 일정한 시간에 재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오전 9시에서 10시경 측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